우리가 교회 가서 강대상 있고 여기가 거룩해서 여기만 앉으면 복 받는다. 아니에요. 그건 우상이에요. 그거는. 이게 무슨 거룩한 게, 이게 뭐가 거룩해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지. 그 교회라는 건물이 거룩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건 북한에서 미사일 쏘면 박살날 거예요. 그거. 물질이라니까. 그게 의미 아무것도 없어요. 거룩한 걸 찾아가죠. 진실로 거룩한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시고 그쪽으로 가셔야 돼요. 더 깊은 진리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 분에게는 참으로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뭐 먹고 사는 거 아이고 걱정하지 마세요. 바울도 사도행전 17장 24절에 아덴 사람들이 그러죠.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신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라고 정확하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이 인격적 특성을 나타내는 영우들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게 인격이거든요. 거룩하신 하나님. 그것도 인격이십니다. 거룩하다는 그것은 그건 인격입니다. 천지 창조의 대략 이가 아니라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유일하신 분이시다 해서 그 이름이 뭐랍니까?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인격자의 신 여호와신이라. 여호와 성부 하나님, 여호와 성자 하나님, 여호와 성령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가 만나십니다. 우리의 이 하찮고 빈약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십니다. 우리의 그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찬송을 받으실 준비하고 계시고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실패하고 모자라고 게으르고 어리석고 완악하고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대로 갚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이 처절하고 절망적이고 가장 심각한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예수 다니는 능력과 성령님의 능력과 사랑과 긍휼의 깊이를 알게 하십니다.